이제 우리나라 고지대의 대명사 평창으로 넘어갑니다. 염소 농장을 하는 임도규 씨와 아들 성남 씨가 더덕을 캐러 가는 길입니다. 여기 더덕 줄기야, 이게. 열 파면은 더덕이 한 다섯 개 나오겠어요. 잘 보지 못해도 파는 건. 그러니까 이쪽 옆으로 해서 여기로 이렇게 파내면은. 팔기만큼은 전문가인 성남 씨. 와. 아. 찍었어. 이렇게 큰 걸고만 찍어버렸죠. 이 상품 가치를 베린 거예요. 크기랑 똑같이 생겼어요, 더덕이. 오케이. 더덕. 오케이 봐, 난 여기 캘 테니까. 누가 더 아주 큰 걸 캐나 보자. 여기가. 아버지가 더덕줄기. 아들의 승부욕에 불을 붙이십니다. 더덕줄기로 와야 하는데. 저쪽 밑으로 한번 가볼까? 밑으로 가볼까? 하지만 초보 농꾼 눈에는 모든 풀이 다 똑같아 보입니다. 더덕줄기가 이렇게 지주 때 뭐 어떤 식물을 타고 올라가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타고 올라가서 생겼는데 지금 숲이 너무 우거져가지고 그게 그거 같아요. 산 사람이 되려면 아직 좀 멀어. 아빠 옆에 가면 더덕이 있어요. 전략을 바꿔봅니다. 아, 크다. 와, 이것도 그만해. 아버지가 골라준 자리에서 찾다 보면 큰 녀석이 걸리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 아빠, 아버지, 아빠, 우와, 와, 이건 진짜 크다. 와, 그래. 야, 이 혹시 물 안 들었나? 이야, 야, 이거 진짜 크네. 와, 이 두꺼비보다 더 크네. 말이 17년이지. 17년을 진짜 기다린 이 더덕이 오늘 보여주네. 아, 물이 들었으면은 완전 산삼인데 싹싹 끄죠. 이상한 느낌이 조금은 와. 얘는 제일 크게 큰 것 했어요. 네. 네. 하나. 이건 다 아빠가 캔 거. 전 하나. 내가 큰 걸 캐야 되는데 아들이 큰 걸 캤으니까로 더 자랑하고 싶지. 집으로 돌아온 지 1년.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려왔습니다. 진짜 내 꿈을 생각한 것처럼 이제 거의 그래도 한 60%는 진척이 된 것 같아요. 진짜 볼거리가 있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제 끝까지 이제 노력을 이제 해보는 거죠. 아버지가 아무래도 무엇을 좀 남기고 싶어하시고 이 농장의 조경을 좀 꾸미고 싶어하셔서 아버지랑 저랑 제 동생이랑 겨울에 돌탑을 이렇게 쌓았어요. 여기는. 성남 씨가 도시 생활을 마무리하고 귀향하기로 결심하게 된 이유의 중심에는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그야말로 찢어지게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남의 집 소 돌봐주는 일부터 시작해 부를 이루고 해발 600m 이 고지대에 거대한 염소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농장은 아버지의 평생이 담긴 꿈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들은 염소 전문가가 되려고 합니다. 얘는 어미가 없어요. 고아예요. 그래가지고 따로 격리시켜놓으려고 지금. 뒤늦게 공부도 하고 아버지 밑에서 실습도 하는 중입니다. 한 달이 안 됐어요. 20일에서 한 달? 25일 정도 됐어요. 어미가 얘는 관리를 안 해줘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따로 격리시켜놓고 이제 돌봐주는 거예요. 네.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으며 시작하는 자신은 정말 행운합니다.
그 암놈이 암놈이 더 좋아. 오늘은 염소 두 마리를 분양하는 날. 네. 너는 거 가면 호강이다. 응. 거 가면 뭐 잘 먹고 잘 크지 뭐. 잘 커라. 진짜 잘 키우지. 네, 잘 키워. 아유, 네. 잘 키우지 말고 내 자식 같이 키워야지.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염소를 키울 겁니다. 염소도 잘 크고 돈도 잘 그 염소로 인해서 돈도 좀 많이 벌고 그러면 좀 흡족한 그런 마음이 들죠. 염소 전문가가 돼야 되겠다. 예. 고생하신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 예. 효도도 하고 전국에서 가장 큰 염소 목장을 갖는 게 꿈이에요. 예. 아들의 꿈은 곧 아버지의 꿈입니다. 그 꿈이 완성되는 날 아버지는 누구보다 기뻐해 주시겠지요.